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소면을 또 이렇게 어묵을 같이 함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마련해 봤어요. 예, 그냥 국수만 먹어도 괜찮은데, 또 이렇게, 어묵도 여러 가지거든요. 뭐 야채 어묵 있고 여러 가지인데, 저는 이 어묵이 제가 입에 맞더라고요. 그래서, 야채 어묵. 이렇게 보면은 뭐네개 들은 것도 있고 여섯 개 들은 것도 있는데, 어묵을 두 장을 뜨거운 물에다 살짝 한번 헹궈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팔팔 끓는 육수물에다가 집어넣어요. 그리고 시파도 송송송 썰어가지고 이렇게 소면을 삶고 삶고 난 뒤에다가 이렇게 육수물을 얹을 때 같이 이렇게 부어갖고는 양념간장해서 맛있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요거는 배추, 쌈배추로 제가 겉절이 한 거,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청양고추 좀 집어넣고, 실파 좀 넣고, 그래가지고, 간장, 예, 간장. 간장이 너무 짜니까, 거기다 설탕 조금 넣고,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았어요. 돈깨 넣고. 그래가지고, 이렇게, 어묵 소면이라고 할까요? 네, 이렇게 해서는 잘 먹어요. 육수물을 좀 이렇게 진하게 끓였어요. 무 넣고 다시마 넣고 또 북어포가 있길래 북어포를 살은 뜯어서 무쳐서 반찬해서 먹고 북어 대가리 넣고 푹푹 삶았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. 네, 시원하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네, 저는 이렇게 국수를 좋아해요. 국수도 좋아하고 김밥도 좋아하고 그래서 날 더울 때는 이렇게 한 끼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았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안 그러면은 마트 가면은 다시 팩도 팔아요. 그거 사가지고 써도 되는데 저는 조금 구식 사람이라서 그냥 멸치 씻지도 않고 그냥 하나 한 소금 주먹 듬뿍 넣고 그냥 무 넣고 다시마 넣고 두고 대가리 넣고 예, 파가 또센 파뿌리가 있길래 좀 집어넣고 그렇게 육수를 만들었어요. 아주 진하답니다. 그렇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좀한끼 든든하죠. 국수라도. 네, 오늘은 어묵 소면을 끓여보았답니다. 네,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고 괜찮아요. 좋아요. 상추.